지난 1월 22일 울산 중구. 세워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 소년들. 시동이 걸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들의 보이는... 오토바이 주인이 맞을까요? 아니죠. 아니니까 저러고 있겠죠. 그런데 이 의문의 상황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아이. 바로 CCTV 관제 요원. 관제 요원이 보는 시점이군요. 새로 보이는 학생들이 그 새벽 시간에 세워진 그 오토바이 근처로 가더니 그쪽에서 이렇게 시동을 걸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관제센터 요원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자기 본인 오토바이였으면 뭐 키를 뽑아서 뭐 시동을 걸었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텐데 계속 그 시동을 걸려고 하는 그 행동들이 몇 분간 유지를 했었어요. 계속. 열쇠도 없이? 끝내 시동이 걸리지 않자 이번에는 뒤에 있던 오토바이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하. 친구들이 왜 그럴까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밀기 시작합니다. 수상한 행동에 관제센터 내부 경찰관을 호출한 관제 요원. 경찰관님을 보고 아마 학생들이 오토바이 그걸 절도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절도가 의심되는 상황이죠. 소년들은 합심해서 오토바이를 끌고 갑니다. 저 뭐 하려고 끌고 갔는데? CCTV에서 사라지는 소년들. 저렇게? 잠시 뒤에 소년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토바이는 보이지 않는데요. 오토바이 어디 갔어? 경찰에 신고된 상황을 모르는 소년들은 의기양양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때 소년들 앞에 나타나는 경찰차. 아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죠? 결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범행 전부 시인하고 있고 오토바이를 이제 타보고 싶은 호기심에 지나가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절취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절도죄. 차량 오토바이 절도는 일반적으로 2명 이상이 합동해서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형법상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 절도죄가 의율되어 가중처벌받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한 명은 촉법소년, 한 명은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은 송치 등에 해당합니다. 오토바이 도둑이 차도둑되는 법이죠. 검거를 도운 관제센터 요원, 훌륭합니다. 얘들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단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